안녕하세요. 강승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 뇌 건강을 위해서는 또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신체 조직은 새로운 구성으로 계속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뇌세포도 마찬가지로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지만이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만들어서 정보를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노쇠하고 탈바꿈 돼야 될 신경세포의 막이라든가 신경회로를 싸고 있는 코팅들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물질로 재생을 시켜야지만이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원재료들이 사실 우리가 먹는 데서 오기 때문에 음식들을 건강하게 잘 선별해서 먹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단위 용적당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은 놀랍게도 우리 뇌입니다. 뇌는 수축을 하거나 어떤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 몸의 상태, 주위 환경의 변화, 그리고 어떤 그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계속 뇌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양의 보통 한 20% 정도는 뇌에서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 에너지가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의 수험생들이 사실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단계 땡기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이제 좋은 양질의 간식과 또 식단을 잘 구성해서 먹는 게 중요한 까닭이죠. 저희 아들도 이제 수험생이어서 제가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좀 챙겨주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먹곤 하는데 사실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한참 이제 자라나는 애들이니까 군것질,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음식 이런 것도 굉장히 땡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는 많은 이제 첨가물, 조미료가 들어가고 거의 뭐 MSG 같은 인공조미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애들, 10대 애들의 입맛에 맞추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MSG의 약자가 뭐냐면은 모노소듐 글루타메이스거든요. 그 글루타메이스는 뇌세포에서 뇌세포를 흥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또 뇌에 좋은 오메가3, 비타민 D, 뭐 그다음 비타민 B군 계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먹는데 사실은 이 효과들이 서로 이제 상쇄되기가 좀 아무래도 쉽죠. 인공 첨가물들을 최대한 이제 사용하지 않은 건강 식단을 구성을 해서 3끼를 잘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설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뇌세포가 주로 쓰는 영양 성분이 당분이에요. 글루코스예요. 당분의 공급을 꾸준히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뇌세포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당분 공급이 없이, 그래서 칼로리가 없이 어떤 뭐 오메가3를 막 시커 먹는다? 이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방법인 거죠. 왜냐면은 우리 뇌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된 인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양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디얼하게.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설탕들을 먹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당분이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분이 한번 쭉 올라가면은 뇌가 약간 쭉 맑아지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왜냐면은 혈관의 건강 입장에서는 당이 너무 올라가면은 혈관을 망가뜨려요. 그럼 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떨 때는 갑자기 이제 당분이 쭉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쭉 떨어지면서 뇌에서 갑작스런 또 저혈당의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기분이 좋았다가도 조금 그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이제 깔아앉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이 되는 과정이 뇌세포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게 반복이 되면은 사실은 뇌에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너무 흔히들 이제는 남녀노소 사실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영양제 중에 하나가 오메가3죠. 오메가3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팔방미인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울증에도 좋고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노화로 인해서 나빠지는 것들을 이제 예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뇌라고 하는 것은 60% 이상이 지방질로 되어 있어요. 뇌세포의 몸뚱아리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얘네들이 굉장히 긴 안테나들을 형성을 해서 서로가 시냅스를 형성을 해요. 그 막을 다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지방질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성분의 지방질을 내가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조성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소위 말해서 필수 지방산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교수님은 오메가3 드시나요? 솔직히 안 먹습니다. 저도 한때는 영양제를 꽤 많이 챙겨 먹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꼭 챙겨 먹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오메가3 또 하나는 유산균이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좀 안 먹은 지가 됐어요. 그 이유는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떨어지면 또 주문해서 이렇게 좀 쟁여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오메가3는 이게 뭐 기계에서 합성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원재료들이 어디서 잡힌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애들을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기름을 추출한 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소위 말 등푸른 생선들 뭐 고등어, 뭐 연어, 뭐 정어리, 참치 뭐 이런 애들이 성분으로 보면 이제 오메가3가 많지만 소위 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라고 하는 것들이 또 거기에 이제 많이 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먹이 사슬의 윗레벨로 갈수록 단위 지방당 사실 이제 독성 성분들이 축적이 많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이 사슬의 이제 하위에 있는 것들. 그래서 뭐 크릴새우라든지 심지어는 뭐 플랑크톤이라든지 작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추출하는 것들이 이제 좋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단위 필당 얼마나 이제 고농도의 이제 DHA나 EPA 성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들어 있는지 성분이나 함량을 좀 보고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의 이거를 실제로 좀 확실하게 약처럼 인지 기능의 저하를 예방을 하려면 거의 한 6g 정도를 먹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6g을 음식으로 먹는 건 불가능하겠죠. 한 필당 그래도 한 1g 정도의 고농도 함량이 있는 거를 한 번에 두 알씩 세 번은 먹어줘야지 6g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정말로 건강을 잘 챙기는 분이 아니면은 그 정도를 매일같이 챙겨 먹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먹으면은 뇌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이제 뭐 3g 먹고 6g 먹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 뇌 그 장에 습수가 된 게 뇌 안까지 전달되느냐는 것은 사실 또 조금 다른 문제기는 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먹느냐 중요하지만 뇌에 잘 전달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B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당분과 에너지 생성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비타민 B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비타민 이제 B 중에서도 6, 9, 12 주로 이제 이 신경 건강과 관련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비타민 B9을 이제 엽산이라고 하고 비타민 B12를 이제 코바라민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엽산이 유명해졌던 거는 이제 신생아가 났는데 이 신경계통에 기형이 생기는 아이들을 보니까 산모의 엽산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게 이제 신경계통의 그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요. 또 다르게는 사실 우리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노폐물, 독성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영양 성분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활성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얘네들을 이제 우리 세포에서는 다
제거를 하고 필터링을 이제 해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제거하는 역할들을 잘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필터가 이제 자꾸 차가지고 딕토스하는 이 사이클들을 제대로 돌리지를 못하고, 그러면 이 독성물들이 이제 차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잘 알려진 호모시스텐이라고 하는 것들의 농도도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신경 이제 독성 작용들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엽산이라든지 코바라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비타민 B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B나 C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세포한테 흡수가 되고, 잉여가 된 것들은 이제 혈장에 있다가 배출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이제 많이 먹으면 이제 소변이 좀 노래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바라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위적인 변화에 의해서 약간 좀 결핍되기가 좋은 비타민인데,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위암이 많았잖아요. 위암 수술을 해요. 그럼 이제 위암 수술을 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위산 분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사실은 비타민 B12는 위산 분비에 의해서 비타민 B12의 그러니까 흡수 요소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위산 분비가 저해가 되면은 비타민 B12 이제 흡수가 저하가 돼.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우리 몸에서 그렇게 고농도를 필요로 하는 그 비타민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한 1, 2년은 잘 몰라요. 고갈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신경학적 변화가 크게 없는데,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제 섭취에서의 부족함이 생기면은 나중에 소위 말해서 신경염증 같은 현상들이 생겨서 과민성이라든지 신경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건강해주는 영양소 두 가지, 오메가3와 비타민 B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양제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